노래할 때 배에 힘을 줘야 하나요? 하, 이게 진짜 정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죠. 이거는 좀 아까 후드가 내려가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. 제대로 된 압력과 발음의 위치를 잡고 노래하면 배에 힘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. 이거예요. 정확한 거는. 이해되셨죠? 무슨 말인지. 제대로 된 압력과 발음 위치를 딱 하면은 힘은 자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, 자 지금부터 봐봐.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를 그냥 가나다라라고 해버리면은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. 근데 이게 약간 바보 같은 바보 발음이라고 하는데, 제가 요새 이제 레슨할 때 바보 발음이라고 하는데, 바보 발음으로 깊게 발음하잖아요. 그러면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 알아요? 이 소리를 유지하려고 자동으로 몸이 쫙 하고 조이게 돼요. 그 힘을 유지하면서 노래를 부른 거야. 웬만 소리고 있나요? 뒤돌아보지 말아요. 그러면 자동으로 여러분이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? 배에 힘을 줘라라고 수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음의 위치만 정확하게 해줘도 힘은 들어간다. 그래서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어 운동이라든지 운동을 해놓고 그 위치에서 좋은 성량이라든지 음역을 올리기 위해서 힘이 좋고 버티는 힘이 좋아야 고음이 나온다는 거예요. 얘를 버틸 수 있어요. 그래야 이제 이 힘이 나오는 거야. 그래야 고음이 나오는 거예요. 뭐 이게 2옥타브 후반이 됐든 3옥타브가 됐든 뭐가 됐든 이 힘인 거야. 언젠간 날 죽이고 말 거야. 그럼 자동으로 이 힘이 들어간다는 거지. 그래서 이 힘을 버티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운동을 얘기하는 거고 피지컬을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. 발음만 바보처럼 깊게 잘 해줘도 훨씬 더 좋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. 그지? 솔직히 이런 얘기 잘안 해. 다들 뭐 배에다 힘을 줘라 뭐 이러는데 솔직히 딱 얘기했잖아. 이제 봐라. 조만간 이 영상 올라오지. 조만간 또 어딘가에서 제가 발견했습니다. 제가 개발했습니다. 이러면서 또 이제 영상이 올라올 거야. 제가 하면서 이제 우리 썸네일 또 이렇게 싹 따라해갖고 이렇게 검은 그림 화면에다가 이제 빨간색, 노란색, 하얀색 글씨로 나오는 썸네일을 따라하면서 제가 따라 이 새끼들아. 장비를 정지합니다. 정지하겠습니다. 안 되잖아. 정지가 안 돼. 정지시킬 수가 없어. 안 돼.